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나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6월 29일 오후 3시 24분이고요. 종목코드는 06426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다나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이렇게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나를 이제 그냥 여기만 보면 돼요. 여기만 딱 이제 놓고 보면은 한 2월쯤에 이제 자회사 이제 다나 핀테크가 비트코인을 결제에 도입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받으면서 이때가 이제 비트코인 테마 많이 받을 때거든요. 사실 그 비트코인 테마주들이 많이 이제 몰렸던 이제 수급이 많이 쏠렸던 때고요. 다날도 이제 테마 받고 위로 쏘아 올렸죠. 예,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이때는 비트코인이 되게 잘 나갔을 때였어요. 8천만 원 찍고 뭐 그런 시대였고, 물론 이제 블록체인 자체의 가치를 믿고 가상화폐의 가치를 믿는 분들한테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냥 계속 이제 들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차트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코인이 한번 이제 밑으로 이제 하방 방향성을 잡고 밑으로 흘러내리는과 동시에 다날도 이제 마찬가지로 하방 압력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당초에는 한 이쪽 부근 한 이게 6,600원 선에서 지지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횡보할 것으로 제가 기대를 했는데요. 좀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터지죠. 업비트에서 이제 다날의 어떤 이제 그 페이코인을 좀 제외하겠다라는 이제 말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파락을 띄운 건데, 개파락을 이제 만든 건데, 만약에 이제 다날 측에서 빠르게 진압을 하지 않았으면은 더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건데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해줬어요. 업비트에서만 이제 그런 것이지 코인원이나 이제 다른 해외 거래소에서는 문제없이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 되는 모습으로 이제 확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아마 아무도 예측 못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날이 이제 페이코인 관련 이제 가맹점이 7만 개가 넘거든요. 국내에는. 해외에는 이제 3만 개 정도가 있는데, 요런 이제 건실한 이제 코인이, 물론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이나 전부 다 블록체인의 기술력으로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충분히 전자결제 기업으로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춘 이제 그런 코인인데, 일단은 깨진 거예요. 깨졌지만 그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런 식으로 이제 지지선 만들어 가면서 계속 이제 횡보 국면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일단은 빠르게 요 선을 뚫고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빠르게 이거를 뚫고 올라가야 된다. 옆으로 이제 틀든 뭘 하든 간에 이제 틀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고착화가 돼가지고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예, 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럼 이제 다날 이제 무한을 회사하고 향후 전망 어떤지 뭐 이제 얘기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코인, 자기네들 코인이죠. 페이코인 결제 가능하고, 삼성페이 휴대폰 결제, 그 다음에 이제 티머니, 바코드, 템페이, 뭐, 신용카드, 본인 확인, 뭐 이런 굉장한 이제 종합적인 전자결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네, 전자결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 이제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봤을 때도, 그냥 이제 코인만 빼고 봤을 때도 굉장히 좀 건실한 회사인데, 페이코인이라는 그런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이제 갖추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그 이해의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됐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다날의 이제 전망을 보시면 약 35%의 시장 점유율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네. 전자결제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잔병화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와 제휴를 하고 있고요. 또 카카오와도 이제 제휴를 하고 있어요. 1900만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삼성페이와 협업도 하고 있고, 언택트 국면으로 무선 결제 선호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요 지문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알의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매출적인 부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 부분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단 말이죠. 영업이익도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단기 순이익은 뭐 좀 아쉽긴 하지만, 자산 총계라든지 이제 부채 비율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좀 일정 부분 준수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합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이 4거래일 연속 이제 오늘도 좀 살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제 나와주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무시하셔도 될 수준의 0%대의 이제 공매도 비율이 나오고 있어서 공매도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단알 이쯤 마무리 짓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무료 추천 종목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이제 종목을 주세요. 이거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 카톡 친구 추가 같은 경우도 이제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가 있어요. 이거 누르시고 1:1 오픈 채팅 참여하게 누르신 다음에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인사 말씀 남겨주시면 저희 상담자분께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 도와주실 겁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